이번에 이제 저희들 이제 만성질환 캠프에 또 특히 우리 교포분들이 6분이나 참여하셔서 오늘 또 함께 이야기 마치면서 이야기 나누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요. 근데 4분이 이제 또 멀리서 또 이렇게 한국 들어오셔서 이렇게 경주 산골까지 오셔서 프로그램 하셨는데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특히 또 다들 결과들이 좋으세요. 예, 다들 뭐 이번에 뭐 굉장히 분위기 좋으셨죠, 그죠? 예, 아주 좋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예. 다들 열심히 다들 해주셔가지고 또 멀리서 오신 만큼도 좋은 결과를 또 가지고 가셔야 되니까, 그죠? 예, 그래서 다들 또 좋은 결과들이 있으시고,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들 캠프에 오시는 이제 교포분들이 또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시면서 또 여전히 또 먹거리 문제도 있고 또 스트레스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이제 만성질환을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들 계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또 교포분들 위해서 한 말씀씩들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일 처음에 우리 그김 자장님은 이제 쇼그렌 증후군으로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또 오시게 된 계기나 또 하시면서 또 느낀 거 있으시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008년에 유방암 진단받고 그 유방암으로 미국에서 항암 치료 뭐다 모든 거를 다 했어요. 그래서 몸이 많이 너무 많이 망가져서 제가 늘 자연 치료에 대해서 그때부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연 치료에 대해서 그때부터 좀 책도 많이 보고 했는데 이번에 다시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쇼그렌스 증후군이라서 그 진단을 받았는데 미국에서는 닥터가 말하기를 별 다른 방법이 없고 증상이 나타나면 완화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네가 네가 증상이 힘들면 스테로이드제를 쓰겠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나쁜 점이 어떤 거라는 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연 치유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더 온라인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됐죠. 그래서 선생님을 뵙고 그래서 저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를 오게 됐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뭐 현대의학의 본산인 미국에서도 자가면역주라는데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뭐좀 해보시니까 자가면역질환도 좋아질 수 있다는 좀 확신이 네, 드시나요? 저도 글쎄 좋아질까 하고 그러고 들어왔지만 선생님을 따르면 잘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 자신도 원래부터 자연 치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좀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동하고 식이요법 하고 그 다음에 처방해 주시는 그런 CNR하고 리듬을 먹으면 틀림없이 좋아지리라고 저는 예,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에 우리 저기 명향나님 만성 신부전으로 이제 이번에 참여를 하시게 되셨는데 미국에서도 뭐 이렇게 치료하시면서 많은 또 어려움이 있었죠? 예, 네. 어떻게 오시게 되셨습니까? 저는 제가 미국에 82년도에 미국에 갔어요. 근데 제가 34살 때 91년 정도에 혈압이 막 굉장히 높아서 그때부터 이제 혈압하고 콜레스테롤 높고 막 그것 때문에 계속 치료를 했었는데 한 5, 6, 7년 전쯤에 의사가 제가 3단계라고 저기 짠거 줄이고 뭐 야채 생야채 많이 먹지 말고 뭐 그런 이야기만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안 했었었거든요. 근데 올 봄에 1월 달에 그 사구체 여과율이 44였어요. 3월인가?
근데 이제 7월 달에 검사를 하니까 34로 갑자기 떨어졌다고. 저기 의사가 한 제가 그 신장 전문의 의사를 두 사람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은 내년쯤에 너는 저기 투석을 하게 될 것 같다 말하고 또 한 의사는 올해 안에 너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근데 두 사람 다 하는 말이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저는 그 사이에 뭐 신장에 대해서 전혀 잘 그게 없었으니까요. 지식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신장이 좋아질 수 있냐 콩팥이 좋아질 수 있냐 물어봤더니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서 한 의사는 이제 나이가 들면 이렇게 안경 우리가 안경을 끼듯이 이렇게 너 이렇게 장기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낡아져서 그러는 거니까 뭐 기다렸다가 추석을 하라고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너무 이렇게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면 대부분 어디가 안 좋다 그러면 막 이렇게 방법이 이렇게 하면 따라서 하면 좋아지고 그러는데 콩밭은 전혀 그게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막 그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유튜브에서 여기 자연치유 아카데미를 보고 아 여기는 꼭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네. CNR을 꼭 제가 해보고 싶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래요. 이번에 이제 오신 날짜에 검사를 하셨고 이제 마치기 이틀 전 이제 어제 아래 또 검사를 했습니다. 15일월 1일 날 검사하실 때가 34. 네. 예. 사고 체결이 34로 나왔고 어제 아래 9일 날 검사 결과가 36.3으로 네. 그렇게 네. 나왔습니다. 그죠? 뭐 9일 동안에도 이렇게 개선이 되신 거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이게 뭐 한 달, 두 달, 세 달 꾸준하게만 하면 훨씬 더 많이 개선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3단계에 오셨기 때문에 네. 이게 4단계까지 올리는 걸 목표로 하시면 되고요. 네. 그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사실은 이게 그만큼 이게 만성 신장병 치료는 예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까지 사실은 한국 의사보다 더 심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네. 같아요. 좀 예. 되게 시려. 네, 예, 진짜. 예, 예. 예. 그래서 이번에 뭐 하시면서 좀 느낀 점 있으시면요. 저는 계속 그 막 머리 아프고 막 어지럽고 그런 게 계속 됐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아 이거 왜 이런가 아 막 나빠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명염 그러니까 안 좋아 그 CNR을 먼저 먹으면 안 좋은 부분에 막 이렇게 나타난다고 네, 그랬는데 예, 예, 예. 저는 한 일주일 정도를 되게 힘들게 지냈어요. 근데 아 이제 이게 내가 좋아지려고 막 안에서 나쁜 그게 약이 들어가면서 그거 하는가 보다 그리고 제가 이해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명여사님은 지금 고지혈증도 있으셨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이제 프로그램 하시면서 어지럼증, 두통, 피로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호소하셨는데, 이제 그게 혈액이 이제 정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예, 혈액이 나쁜 것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해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랬다. 그런 예, 증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거는 보통은 보름 내로 다 좋아지실 겁니다. 네. 예, 어떻게 뭐 미국 들어가셔서도 아, 그럼, 관리를 이거는 저기 이거밖에 그러니까 동아줄이죠. 예, 네, 좋습니다. 다음에 우리 정 선생님은 괌에서 오셨는데 이제 외국 생활하신 지가 참 오래되셨습니다. 그죠? 예, 방평생을 네. 살았습니다. 네. 그래요. 한국은 자주 오시고요? 예, 1년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는 나옵니다. 예. 같이 오니까. 예, 우리 정 선생님도 이제 만성신부전으로 이제 참여를 하셨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에도 참여하게 된 계기나 또 느낀 점 있으시면 한 말씀. 예, 이번에 와서 이제 캠프 오기 전에 3개월 동안 CNR하고 아미노산을 먹었는데 네. 이제 별 이상이 없었어요. 네. 좀 그 변의 색깔이나 냄새나 이런 게 별 이상이 없어서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괌에 있을 때도 열심히 지난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지난 3개월 동안에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근데 몸에 이상은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와서
지금 2주 있는 동안에 많이 좋아졌어요. 변에 색깔이 달라졌고 냄새가 없어졌어요. 그런 면에서는 그리고 첫째 마음이 안정이 됐습니다. 이제 뭐 많이 살았으니까 이제 그냥 괌에서는 살다 죽겠다 그냥 그래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지나 보니까 마음이 더 평안해지고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것이 얻어가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은 사실 이제 오시기 전에 이제 석 달 동안 또 CNR 리듬 드시면서 좀 관리를 하고 오셨는데 뭐 크게 개선은 별로 안 되셨어요. 그죠? 근데 요 여기 오셔서 프로그램 하시면서 많이 개선이 되셨습니다. 예, 여기 와서 많이 개선이 됐어요. 사고제 여율이 31에서 35로 많이 개선이 되셨습니다. 그 괌에 있을 때는 그 수치가 3개월 했는데 수치가 똑같았어요. 네. 여기 와서 조사하니까. 그래서 조금 실망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어제 보고 그냥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늘 또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CNR 리듬만 먹는 걸로는 부족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신 것처럼 현미 채식 식이요법, 규칙적인 운동 이런 것들이 늘 또 스트레스 조절, 또 마음도 편해지시니까 그래서 이런 효과가 더해지니까 그 전에는 그냥 뭐 나빠지지 않는 수준에서 유지되던 게 이렇게 수치가 개선이 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봐집니다. 운동이 첫째 같아요. 운동, 마음, 음식.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이제 서 선생님은 또 멀리 또 스페인에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어떻게 서 선생님도 스페인 나가 계신 지 오래 되셨는데 어떻게 또 오시게 되시고 또 여기? 저 개인적인 저 생활을 보게 되면요.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스페인에서요. 한 25년에서 한 30년 그 사이에 식중독을 걸렸어요. 살모넬라. 단 전체 한 45명이 전부 병원을 실려갔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증세가 안 좋았었습니다. 그때 제가 좀 많이 먹었었어요. 젊었을 때니까. 이제 운동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많이 먹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살모넬라라는 게 판정이 돼갖고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한 몇 년 동안. 뭐, 수분을 섭취 못하고, 장을 잘라냈으니까, 수분을 섭취 못하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이제 하는 일에 좀 신경도 쓰고, 이제 남들 같지 않게 운동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이제 남보다는 많이 먹어야 되고 수분도 많이 섭취해야 되고 많이 그만큼 빠져나가니까 그렇게 다 그 생활을 해왔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다가 좀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뭐 지금까지 뭐 불편한 걸 별로 없이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한 2, 3년 전에요. 옆구리가 아파서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하는 치료에서도 이 효과를 보지 못해갖고 너무 의심이 가서 병원을 갔죠. 갔더니 결석이래요. 신장 결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고 또 한 몇 년 있다가 1년 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금 생각하니까 진통제를 굉장히 많이 맞은 것 같아요.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너무 그냥 살 것 같은 거예요. 진통제를 맞으니까. 제가 막 요구를 했죠. 더 달라. 더 맞게 달라. 근데 이게 치명적이라는 걸 몰랐었습니다. 그냥 통증만 없다고 하니까, 이 몸 아주 편안함을 느끼니까 계속 요구를 했죠. 약도 먹고. 지금까지 계속 이제 노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피로가 안 풀리고 이래서. 그래서 이제 아스피린도 많이 먹고, 프로페놀 뭐 진정제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게 문제가 될 줄 몰랐죠.
그래서 이제 의사한테 왜 이러냐, 피곤이 안 풀린다 하니까, 콩팥에 문제가 좀 있다. 그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저기 2년 전에도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오셨죠? 전혀 그런 걸 개념치 않았었습니다. 의사가 얘기를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신장이 나빠졌다. 예. 그러니까 조심을 해라. 예. 그런데도 제가 가지를 않았었어요. 예. 의사 말을 듣질 않았었어요. 왜냐면 제가 대처약을 또 하고 계시니까 하니까 네. 전혀 귀에 들어오질 않았었죠. 예. 예. 그 와중에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심각하다. 심각하니까 빨리 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투석 방법하고 몇 가지 의견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난 이해가 안 가요. 뭐 컨디션이 좋은데. 선생님도 곧 이제 투석이나 이제 이식이나 뭐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으셨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해야 된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란 거죠. 나는 아직도 아무 이상이 없다. 아픈 것도 없고 뭐 단백질은 이렇게 거품이 있다는 거는 의원이 이렇게 알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 네. 여기 왔을 때 검사 결과가 사고체 여과비율이 18로 4단계 정도예요. 보통 이 정도면 이제 1년 내로 투석해야 되는 예. 단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직감을 하고 아 이게 이상해 이거 정말 중요한 시점이 왔다고 이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애한테 이제 물어보고 인터넷 검사를 쭉 해보니까 어이 선생님 그 강의하시는 거 하고 자연치료가 그만큼 효과적이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하고. 네. 그러니까 따님이 찾으셨다 그죠? 예. 예, 따님이 또 이제 중의사. 저는 예.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혀 저 고지만 믿고 이렇게 예. 왔었죠. 그 이번에 이제 뭐 프로그램 하시면서 그래도 꽤 개선이 되셨어요. 9일 만에 사고체 여과율이 20.6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예. 덕분에 참 예, 자연 치료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네. 그리고 운동과 명상요법, 이런 게 굉장히 몸에 저항력을 기른다는 걸 갖다가 새삼 느꼈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멀리서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좋은 결과 가지고 가시니까 저도 좋고요. 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이제 사시는 곳으로 또 이제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뭐 가셔서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여기 와서 이제 아카데미 자연치유 정말 반신반의하게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경험도 했고 많은 분들 이제 정보도 교환하고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네. 자연치유가 참 좋다는 걸 세상 느꼈고 앞으로 이제 가서 이제 나머지는 제 몫인데 열심히 해서 계속 회복되기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하여튼 스페인은 또 먹거리도 좋고 뭐 다들 그쪽 국민들은 또 운동도 좋아하시고 예. 좋아합니다.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아주 좋은 데가 많아요. 스페인은 또 예. 좋고 뭐 환경도 좋고 예. 하니까 거기는 예. 뭐 미세먼지도 없고 공기도 좋고 예. 다 좋습니다. 예. 제가 스트레스만 받지 않으면 네, 예. 많이 극복할 것 같아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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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관리하시고요. 예. 예, 좋은 결과 바라겠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예, 우리 정 선생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이번이 두 번째 투병이거든요. 예. 처음에는 45년 전에 내막염 알았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제 의지로서 극복해서 회복했는데 요번에는 이제 다시 이제 신장염이 이렇게 좀 심부전증이 있어서 걱정을 괜찮 많이 했어요.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병을 앓으니까 회복이 느리고 그리고 2년 전부터 4년 전부터 알았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열심히 하고 작년 2년 동안 더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도 오히려 나빠졌어요. 수치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좀 책을 뒤지다가 TV 보고 뭐 이러다가 원장님 이제 유튜브에 알게 돼서 여기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니 앞으로는 이제
제가 지난 2년 동안 채식 위주 운동하고 이랬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다는 거 하고, 둘째는 몸을 늘 풀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모든 것을 놓아야 된다는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놓고 살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야, 아마 좋아지실 겁니다. 예. 네. 리명근 선생님, 네. 어떠세요? 저는 제가 너무 34살부터 혈압이 높고 콜레스테롤 높고 이래가지고 그동안에는 거의 채식했어요. 고기는 거의 안, 고기는 안 먹고 생선은 이제 가끔 먹었지만 거의 채식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음식은 저는 이제 그대로 하고 새 날 열심히 먹고, 그리고 좀 스트레스, 제가 보기엔 제가 스트레스를 되게 잘 받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노력을 했지만 더 명상 열심히 하고, 네. 절운동 열심히 하고, 풍력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운동, 산행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네, 네. 좋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전에도 식이요법이나 운동은 좀 하셨다 그죠? 네. 네. 사실은 또 문제가 또 스트레스예요. 네. 네. 식욕 운동 잘해도 스트레스 받으면 또 나빠지세요. 네. 네.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명상은 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명상은 저는 좀 익숙해졌어요. 네. 저기 그 종교 성당에서 네. 그런 하는 게 관상하고 묵상하는 그렇죠. 게 있거든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똑같죠. 네. 예, 예. 그래서 저희는 관상까지 하는데 저는 명상하는 거는 별 저는 참 그래. 좋아요. 네. 그래. 하여튼 뭐 스트레스 조절도 잘 하셔서 네.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김 여사님은? 네. 예, 저는 각오라고 하면은 뭐 저 자신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제 주위에 저보다 좀 더 아픈 친구들이 더 많아요. 미국에. 예, 예. 예,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좀 자연 이 치료에 대해서 제가 아는 지식만큼 좀 설명해 주고 싶고, 그리고 소개해 주고 싶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좀 오픈된 마음으로 이 자연 치료를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열심히 하지만, 그 친구들도 여기에 좀 다들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네. 네, 건강 전도사까지 하셔야 되겠습니다. 홍보대사. 예, 예,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제 지금 이제 오늘로 이제 프로그램 캠프는 이제 마치는데, 사실은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1년 동안 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이렇게 혈액검사 결과도 보고 또 조언도 해드리고 잘 관리하시는지 체크도 하고 또 제가 처방도 해드리고 한데, 또 멀리 계시니까 또 그게 또 조금 잘 챙겨질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뭐 그냥 메일로 주고받으면 되겠죠, 그죠? 네. 뭐 필요하면 전화통화도 하고요. 예, 네. 그래서 최소한 두 달에 한 번은 혈액검사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점검하는 겁니다. 뭐 잘 관리하고 계시는지. 예. 그래서 한 1년 동안 꾸준하게 이렇게 좀 저랑 또 계속 이렇게 체크하면서, 네, 관리 잘 해서, 네. 하여튼 뭐 투석이식 안 하고 또 이제 또 효부램도 또 좋아지실 거고요. 면역 관리 잘 되어서 또 그것도 개선이 되실 거고. 앞으로 계속 관리 잘 하셔서 더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